드디어 색조를 즐기기 좋은 가을이 왔다! 네, 라고 하기엔 갑자기 패딩을 꺼내가지고 좀 당혹스럽긴 한데요. 아무튼 일교차가 상당한 게 가을은 가을인 것 같아요. 그쵸? 여러분이 그동안 메이크업 영상을 엄청 보고 싶어 하셨었는데요. 저도 메이크업이 하고 싶었습니다. 아, 영상으로요? 근데 치명적인 이유들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?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드려볼게요. 아, 일단 저는 굉장히 집순이고요. 실내 촬영을 진짜 꽤 오래 하면서 나름대로 뭐 뒤에 조명도 막 바꿔보고 뭐 스타일도 바꿔보고 하긴 했는데 솔직히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더 이상 이제 집순인 저도 영감을 받기가 힘들고 집순이지만 저도 방구석에서만 하는 게 좀 질리더라고요. 자극이 확실히 없다고 할까? 그리고 아무래도 코로나라서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메이크업을 잘 안 하게 되죠. 네, 뷰티 유튜버로서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일어납니다. 그래서 아, 영감을 얻고 싶어서 나가야겠다.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드디어 오매불만 기다리던 차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밖에 나오게 된 거고요. 오랜만에 산속에서 이렇게 메이크업 하고 있으니까 되게 초창기 감성 많이 느껴지지 않나요? 여기 강원도 산골이고요. 진짜 아무도 없는? 이번에 산차가 전기차인데 이렇게 전력을 밖으로 빼서 뽑아서 쓸 수가 있더라고요. 되게 신기하죠? 아무튼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메이크업을 밖에서 하게 됐는데 오늘 메이크업 주제는 이제 가을 메이크업으로 뭘 해볼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. 그래서 뭐 구운 아몬드, 라떼, 버건디 되게 단어들이 되게 많잖아요. 그래서 역시 가을엔 붉은 계통을 좀 한 번쯤 해줘야지 해가지고 고민을 막 했는데 머릿속에 금자씨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. 오! 고피디님이랑 좋아 좋아 금자씨로 가자 한 다음에 서칭을 해봤거든요. 근데 금자씨가 제 생각과는 달리 그냥 붉은 걸 하나만 딱 얹어놔서 이거 메이크업 영상으로 보여드리기에는 너무나 슴슴하다. 그래서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룩이랑 컬러 분위기만 따와서 이렇게 그냥 새로운 메이크업 영상이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. 금자씨 같은 금자씨 아닌 금자씨 같은 너 메이크업이고요. 드디어 오랜만에 뷰티 유튜버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이죠. 화면 속에 저 굉장히 좀 낯서네요. 누구니? 오랜만에 확실히 나와서 촬영을 하니까 메이크업도 너무 잘 되고 신나가지고 제가 인스타에 올렸거든요. 또 여러분이 또 기대를 엄청 해주시는 거예요. 아 좋아 좋아. 근데 이제 나레이션을 했는데 아 생각보다 조금 뭔가 애매한 거예요. 메이크업 너무 잘 되고 분위기 좋은데 아 여러분들이 튜토리얼을 딱히 기대하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쵸? 예. 그래갖고 결국에 재녹음을 다시 해야게 돼가지고 이런 저와 함께하는 아무 말 수다 대잔치 영상이 탄생하게 된 것이고요. 이런 느낌도 재미있으시길 튜토리얼보다 낫죠? 예. 뭐 가끔은 하우투도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뭐 아무튼 저와 함께 자주 나가자고요. 어떻습니까? 좋지 않습니까? 그리고 다음 메이크업 영상은 아마 할로윈 특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여러분 다들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할 겁니다. 제가 순한 맛이랑 마라맛 준비를 했는데 재미있으실 거예요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전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너무나 필요한 뷰티 유튜버입니다. 다음 영상에 꼭 다시 만나요.